나가세요.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제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도서관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감정들 또막 이렇게 막 겉으로 표면적으로 막 울퉁불퉁한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딱 있을 때마다 그게 딱 자기가 오대 뭐 추리를 할 때를 하는 것처럼 탁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이렇게 햇빛으로 비춰볼 수 있으면 그렇게 잘 정리된 서가처럼 이가 딱 있다가 자기가 딱 이렇게 나올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그게 이게 나오는 그게 너무 어떨 때는 신기해요. 이런 거는 나한테 이런 게 전혀 없어. 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야. 하는데도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땐 제가 너무 그런데 제가 휘둘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휘둘려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결국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하지만 해도 그 자체에 너무 휘둘려요. 휘둘릴 때가 있어.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저희 때로는 소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엄청 쓰나미처럼 크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조금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파고 싶은데 그건 저 욕심이 너무 아득한 그런 기준인 것 근데 옛날 수행자들은 자연에 빗대서의 마음을 그러면은 우리 계곡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건 누가 간섭하지 못해요. 자기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도 흘러요. 근데 강제로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억지로 눌러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흐르는 대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데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근데 바라봐야 돼요. 맑아야 내가 마음이 맑으면요. 의식이 굉장히 평화롭게 가라앉아 있으면 마음이 보여요. 맑으면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감정이에요. 저 옆에 있는 옆집에서 나를 길을 못 다니게 나한테 성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나쁜 감정을 여기다가 딱 장식, 저기 제 팔식에다 딱 감춰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런 감정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눌렀던 감정이 딱 엮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없애면 이것도 없어지겠네.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골이 깊은 골을 풀면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어렵죠. 예.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괴롭고. 그래서 업상을 굉장히 부드럽게 업의 그 업덩어리를 자꾸 정화해 나가는 방법 명상이에요.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그냥 우리가 꼭 굳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 앉아서만이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든 차를 마시든 다른 사람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기를 보는 거죠. 그렇죠. 내 감정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일할 때는 내 마음을 손에다 둬야 돼요. 손끝에다가. 아, 이렇게 이걸 딱 당기니까 손이 아프네? 근데 내가 기분이 좀 이상해. 그렇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과의 서로 부딪히는 그 경계상에다 내 마음을 둬야 돼요. 예. 색경계이잖아요. 안이비설신인데 내가 그 상대가 손님이 나한테 귀한 손님 오셨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봐요. 그때 내 마음이 바로 거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면 내 이런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마셨기 때문에 이 차의 맛을 내가 평이하다, 달콤하다 느껴요. 그럼 마시는 그 순간에 이미 내 마음 여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마음이든 어떤 찰나에 그 마음이 실현을 움직이니까 그걸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이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항상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평등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부처님이시여 가르쳐 주소서.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다 길을 가시다가요. 부처님이 이렇게 해골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절을 하셔요. 절을 삼배를 하시니까 부처님 제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부처님이 선상천하에 가장 귀하신 분인데 죽어있는 해골에다가 왜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해골은 다 어? 과거생에 나의 부모, 형제, 내 이웃이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 안에 원상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는 결국은요 한 꽃봉오리 속에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다 나다 하는 모든 분별 속에서 나를 버린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한 꽃봉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워하고 좋아하고 분별할 게 이제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분별심이 있고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막 노닥거리는 거는 일종의 그 애고랄까? 하나임을 못 봤기 때문이죠. 예. 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거죠. 하나라는 거죠. 못난 놈이든 잘난 놈이든 이 세상 우주가 말이에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지구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둑놈도 없고 뭐 깡패도 없고 없으면 직업군들이 이제 뭘 살 됩니다. 경찰부터 해서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뭐 대개사 뭐 할 것 없이요 싹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게. 그 사바세계는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있으면서 같이 톱니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 돌듯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그냥 조화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대로 보라는 거죠. 너는 나쁘다. 너 나쁜 놈이야. 뭐가 나빠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기가 행복하게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따로 어딘가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그 자리 바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래 아까 그 이야기로 그슬러 올라가서 예. 우리가 그 평등심을 가진 그이는 자기가 일부러 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 삶 속에 그 저절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 여인은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갱지제 강가를 걸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강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위문이 너무나 위문스러운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처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 저 위에는 평등한 마음을 깨친 여인이 있단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러니까 그 여인은 창녀로 있었다. 그래. 어, 창녀가 어떻게 평등성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일체 마음에 분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준 사람이나 돈 하나도 안 주는 놈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떻게 그 똑같은 마음으로 닦아 나가고 그 본성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근데 이제 그 보림이라고 그래요. 네, 더 이제 그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더더군다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은 막 그렇죠. 화가 나고 남한테 이런 사람은 막 반가워서 막 맨발로 막 뛰어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게 없나요?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근데 어느 갱지에까지 가야 그 갱지 우리가 다 그러니까 밑바닥을 가 밑바닥까지 가본 거야. 인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려 그러면요 몸을 사리면 안 돼요. 몸을 사리면 안 된다 그죠? 평온하고 공주처럼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를 못 봐요. 밑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일부러 볼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낮추라 그러는 거잖아요. 풀숲이 너 눕히듯이 자기 몸을 눕히라는 게 자기가 바닥을 봐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의 밑바닥인 거잖아요. 여인으로서는. 그것보다 더한 밑바닥이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저번에 한 번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런 일화를 하나 알았는데 이 스님이 마음을 초견성을 하셨어요. 근데 초견성을 했는데 그걸 마지막에 이제 완전하게 완전하게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림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스님은 보림을 어디를 선택했냐면 여인숙을 하나 얻었어요.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창녀대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밥을 달라는 사람 밥을 주고 몸뚱아리를 달라 몸뚱이를 주고 방을 달라 하면 방을 주고 원하는 대로 그냥 당신은 뭘 원하요? 여인숙에 왔으니까 남자들이 그럼 여자를 하나 보내주시오 하면 그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근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돌아갑니까?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죠. 마음이 자유로워. 아깝다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상황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거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지에 올랐으니까 그게 경호선사 같은 경우도 완전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냥 뭐 길바닥에서 앉아갖고 개다리 뚫고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진짜 완전 땡초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분별이 완전 무너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 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제 단계가 넘어가면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나를 어떻게 감추자고 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그냥 자유로워 자유인이 모든 경계에 벗어나는 거예요. 천진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뚱아리고 뭐고 뭐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 남자다 여자다는 생각도 사라지고요. 난 성녀다 일반인이다 생각도 사라지고 그런 사라진 그런 경계가 무너진다.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벽이 벽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벽. 다 벽을 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괴롭죠. 왜? 그 벽을 몸으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벽. 예. 문도 아니고 벽이잖아요. 벽을 무너버린다니까요. 그럼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시면 돼요. 보살님은 내가 보면은 마음은 굉장히 고요함을 유지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는데 모르는 제가 봐도 그러신 것 같아요. 모르는 제가 봐도 그렇게 경제를 모르는 제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담장을 깨는 것이 좀 필요해요. 담장을 좀 허물어야 돼. 담장 저거 좀 줘보세요. 이거 드릴까요? 네, 요거 빨간 거 있는 거 좀 빨간 안 그러면 그거 무슨 상입니까? 이거 좀 이거 쎄하기 좋아요. 그 담장을 깨 부쉈을 때는 자유로워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혼자서 그게, 어디에 있어도 그런 게 없어져요. 다. 스님, 그 담장을 깨 부순 그게 자기가 그 머리만 써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머리가 아니고 전체적 온몸으로 이미 그게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담장을 담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거든요. 내가 혼자서 지금 바위굴에 앉아 있어요. 근데 도둑놈이 올 수도 있고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를 검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이가 가진 조금 몇 푼이 되는 돈이지만 그걸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거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두렵죠. 내 몸을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겁나죠. 근데 그게 겁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무상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 원래 없어요. 실체는 없거든요. 가상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거가 아깝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원래. 가짜로 모인, 가짜로 형성된 지금 요번 생에 가짜인 거죠. 가명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버려버렸을 때, 그거 실체를 알면, 실제를 통감하면, 누가 내 몸을 팔을 빼가든 눈을 하나 빼가든 몸뚱아리를 뭐 내놓으라 하든 그 마음이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가리왕으로 계셨을 때 갈기갈기 찢어갖고 다 사지를 다 뺏어 가도 나라는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고통스럽고 안 그러고 그럴 게 없는 거 원래 가짜니까. 그냥 그런 생각해요. 저도 뭐 여기 뭐 대문 잠그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나 들어오면 가가라. 내 거 내가 내 거도 하나도 없는데 가가라.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사실은. 근데 막 이런 모든 그 현상들이 마음 작용해서 크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거 없이면은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 제 팔 아래 하식밖에 없어요. 끝. 딱 의식 그 의식 체계 혼뿔이라 그러죠. 그거 하나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갖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사대로 다 흩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말라식 행동 대장이 말라식. 야 이거 하자 하면은. 의식의 육식이 이제 뭔가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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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칠식에서 말라식이 딱 행동해요. 그래 그럼 영상 촬영해 하는 게 말라식 행동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딱 아래야식 장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한 것이 그대로 유튜브에서 영상이 올라가면 유튜브에 딱 영상이 남아있듯이 딱 남아있는 거야. 제 80. 근데 그 80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몸뚱아리 가짜고. 내, 카르마만 들고 가는 거예요, 카르마만. 네, 카르마만 들고 온다, 그죠? 네. 근데 내라는 카르마가 내가 너무 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제대로 못 봐요, 실체를. 실체를 볼 수가 없죠. 네, 내 거가 너무, 내 네. 자아가 너무 강하면, 네. 볼 수가 없어요. 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내려놓고 겸손하라는 거 아닙니까? 겸손, 혹시 겸손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라는 그 원 그 실체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살펴야 돼. 근데 영장님 스님 자주 뵙고 성나라 공부를 해보세요. 전주교 공부하고 또 다른 도반이었다니까 전생에 다 공부한 같이 공부한 도반이었다고 다 공부 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마음에서 그렇게 한의심이 막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어떤 기쁨보다 이 기쁨이 정말 커요. 이것도 순간적인 기쁨이지만 근데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벌써 그 마음 공부가 좀 깊이 있게 됐다는 거고 저는 아직은 그냥 수박과 닦으시고 선생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인데 선생님은 가슴에 질질이 와닿잖아요. 그게 저는 아, 참 좋은 말씀이다 저렇게 한번 하도록 실천해 봐야지. 그러니까 깊이가 좀 이제 이렇게 위로 떠 있어요. 아시는 거죠. 이렇게 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거리들을 네. 아셔요. 당신이 분은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셔갖고 그러니까 아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내가 칼질을 좀 하면은 이렇게 이제 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치몰이감이란 검이 있는데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치몰이 그림은 머리털보다 더 가는데 번개처럼 딱 제거시키는 검이래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아까 무슨 검이라고요? 치몰이. 치몰이? 예. 아 그게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니까. 예. 그 치몰이감 지혜의 검이라고 그게. 그래갖고 멍청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단발에 팍 칠 수 있는 그 자기 자신한테 나와야 돼요. 그 치몰이 그런 치몰이검을. 그렇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개발시키는 거죠. 예. 예. 그 지혜를.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만 그 치몰이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나 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지만 그걸 쓸 줄도 모르고 개발할, 그러니까 개발을 안 했으니까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스님네들이 뭔가 너 근심 걱정이 뭐냐 이러면은 내놔 봐라 이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한마디로 막 쫙 쳐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치몰이검이.
그게 치버리검이거든요. 그거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검이에요, 그거는. 네. 쌤, 우리 둘이는 오늘 너무 그냥 좋은 나들을 했네. 선생님께서 언제 우리 시간 되면 갈 때 꼭 나랑 같이 가자고, 어,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냥 저기 뭐야 다 그 내려놓다 보면은 허우롭게 놓다 보면은 그 사람들 속에서 별들은요 달라요. 정신 세계를 움직이고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벌써 쓰는 게 달라요. 그 유머러스하고요. 굉장히 밝으면서도 예, 막 그 또 고리타분하지도 않아요. 자유로우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자유롭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유머도 있어야 돼요. 예. 예. 옛날에 큰 선생님들이 되게 유머가 굉장히 굉장하셨거든요. 아유, 그 선생님들 한마디 하시면 막 웃음이 저절로 막 나옵니다. 자, 그리고 통해 있다니까요. 자유롭게. 네, 바깥에 요리 바람 한번 쉬고 올게요. 선생님 말씀 너무 좋은 본문 조금 제가 마음속으로 좀 새기면서 어디로 가나. 오씨 놔두십시오 그냥. 네, 네 제가 선생님은 저하고 다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신 세계가 바뀔 때 보면 앉아서 가만히 계실 때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여기 하고 좀 다른 데를 다니고 계시네. 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아, 저처럼 이렇게 그냥 연륜이 낮고 생각의 깊이가 낮은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을 하고 비파사나 수행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틀리다 싶으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도 말씀을 하실 때도 지체를 들으면 그냥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깊이가 틀리잖아요. 벌써 풀어내시는 말씀 오래됐어요. 깊게 공부하시려고 마음먹었고 한 17, 18년 됐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 역시 좀 뭐가 이제 진짜 궁금했을 때 물어보면 막 사무치는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치 갖고 막 폭발하려고 하시는 거라. 아까도 막 이렇게 울컥하셔가지고.